그리고 또 꾹 눌러 참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상대한테 또 짜증을 또 좀 내세요. 그리고 또 자중해서 또 공부해. 짜증 내는 순간 벌써 공부를 끝났다니까. 내가 상대를 가르치는 순간 벌써 공부가 다 끝났다니까. 그런데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강의를 듣고 있는 거죠. 진리로서 내가 교육을 받아들여서 내 영혼을 스며들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강의만 듣고 있는 중이에요. 그러니까 내공이 안 차지. 4년 공부하신 분이 와서 그랬잖아요. 왜 나는 내공이 찼다고 생각했다고, 4년 동안. 4년 공부했으면 4년 내공이 차지 않았냐. 그래서 내가 내공이 0점입니다. 안 찼다고 그랬어요. 내공이 찬 사람이 내가 상대한테 짜증내고 상대한테 가르치고 상대한테 뭔가 내가 불평할 거야. 절대 그런 법이 없거든요. 멈춘 지가 제법 됐지 않냐.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. 그럼 언제 멈췄어요? 물어보길래, 내가 상대한테 짜증냈을 때, 그때부터 멈췄다. 가만 보니까는 얼마 안 돼. 그거 다 빼고 나니까 공부한 게 얼마 안 되는 거죠. 그때 그때는 다 멈춰진 거죠. 그 순간만 멈춰졌다는 거예요. 그 순간이 멈춰진 거죠. 그럼 빨리 또 이제 내려갔다 추스려야 되는 거죠. 내가 상대한테 성을 좀 내고 있었구나. 아직까지 내가 좀 모자라네.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. 이러면 또 보충이 돼. 근데 성내가지고 한참 오래가 또 성내가 또 성내가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멈춘 거예요. 이제 멈춘 상태에서 잘하려고 그냥 가는 거지. 그래서 1단계 3년, 2단계 7년, 3단계 10년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갖다가 전부 다 1차 고비, 2차 고비, 3차 고비라는 거거든요. 이 시험지를 잘 통과해주면 내가 공부가 완성이 돼. 그런데 3년 공부했는데 뭐 나중에 7년 공부할 때 내가 뭔가 짜증을 내고 성을 냈다. 그럼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지. 이게 한참 가면요. 그때부터 멈춘 거라. 그 멈춘 상태에서 몇 년이 지나갔다니까. 내가 3년째 1차 도전에 내가 무사히 내가 통과했어요. 고비를 갔다가. 근데 4년째 공부할 때 내가 뒤에서 7년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상대한테 짜증을 내고 있었다. 그러면 그때까지 4년 동안 내가 멈춘 상태예요. 근데 자기는 모르고 계속 가는 거지. 아니, 공부하다 뭐 짜증 낼 수도 있는 거지.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, 그 잠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도 그게 한참 동안 갔다 이러면은 나는 멈춘 상태에서 몇 년 간 거예요. 그때부터 강의를 들은 거지, 교육을 받아들인 건 아니거든요. 이 교육은 내 영혼이 받아들이는 거지, 듣는 게 아니거든.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. 그래서 10년 공부해서 공부가 완성된 게 아니고, 공부 그 연수가 아니에요. 1단계, 2단계, 3단계를 갖다가 고비를 잘 넘겨가지고, 내가 마무리를 잘 했으면 이때 공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. 왜? 법을 전부 다 받아들였다. 그럼 10년 동안 법을 받아들였으면요,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? 어마어마한 내공이 생긴 거야. 우주의 섭리가 전부 다 내 영혼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돼? 물리가 다 터지게 돼. 상대가 물으면 묻는 대로 다 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. 법을 공부하면서 상대한테 짜증을 내고, 또 상대를 내가 내 방법대로 가르치면서, 그런데 또 앉아서 자중해서 또 법문 듣고 있다. 멈춘 상태에서 계속 한다니까. 일단은 끝난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거는 공부 자체가 무조건 안 되는 거다. 그렇죠. 안 되는 거다. 그럼 내가 성을 했는데 다음에 또 일주일 뒤에 또 성을 했어요. 그럼 못 봐서 멈춘 거라 벌써. 그 안 멈춰오려면 빨리 조설해갖고 예를 들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냈잖아. 그러면은 그 순간에 멈췄잖아. 그걸 안 멈추게 하고 계속 그걸로 가려면, 내 길로 가려면, 빨리 그 추스리고. 내가 짜증을 냈구나. 요 정도. 이걸 또 추스리려고 많이 하잖아. 그럼 추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요 욕심 때문에 또 다 가려져. 자연스럽게 추스려져. 내가 상당히 짜증 냈으면, 내가 짜증을 냈구나. 그냥 다 웃으면서 그냥 또 여유롭게 가는 거죠. 이게 공부된 사람이거든요. 근데 내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짜증을 냈대서, 짜증 안 내야지. 내가 상대에 성을 안 내지. 너는 성을 안 된다는 주파수 딱 걸려가지고 부모 딱 때려면 성밖에 안 나. 안 들어와 이때부터 가려가지고 저기 주파수가 저거 가야겠다. 집착에 성을 안 내야 된다는 집착, 이게 욕심이거든요. 그럼 법이 들어오느냐? 법이 안 들어와. 희한하다니까. 근데 그랬잖아요. 마음 에너지가 작동 안 된다고. 뭐에다가 성을 안 내야지 라는 집착에 딱 연결골 딱 연결시키잖아요. 그러면 요것 때문에요 마음 에너지 작동이 안 돼. 너는 지금 짜증을 낼 만하면 짜증을 내야 되고, 썩을 낼 만하면 썩을 내야 되는데, 그걸 갖다 안 하려고 또 노력하네.
그럼 거기에다 집착 영역으로 딱 연결돼가지고 가려져가지고 안 들어와, 이게. 내 눈을 다 가렸어. 내 영혼도 지금 다 문을 닫았어요. 마음의 영역 전부 다 문을 닫았어. 근데 법문 듣고 있는 거라.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장 좋냐면, 내가 오늘 법문 듣고 내가 다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내 아내한테 짜증을 좀 냈다. 아, 내가 짜증을 냈네. 요 정도로 가는 거예요. 근데 달라져야 되잖아요. 그럼. 아니, 그게 욕심이라. 내가, 아, 내가 오늘 짜증을 냈구나. 이 자체가 뭐냐, 많은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. 내가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는 거거든. 근데 이걸 안 하려고 또 노력하는 거예요. 앉아가지고, 자중해가지고. 하, 오늘 짜증을 냈으니까 내가 짜증하려고 법문 열심히 들어야지. 저번에 내가 세 강의 들었으니까 오늘 갔다 한 열 강의야. 오늘 30강의, 막 아니면 3배속 들을까? 어? 내가 좀 법문 듣는 양이 모자란 것 같아. 막 이 욕심에 딱 연결고리 딱 시키는 순간 욕심 들어가면 마음에 이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법을 들었는데 좀 더 세고 없는 거예요. 그렇죠. 안 되긴 낫죠. 그 멘토를 공부할 때 보면 내가 조금 상대한테 조금 내가 성을 좀 낸 것 같잖아요. 그러면요. 아, 내가 좀 성을 냈네. 이렇게 하고, 성 안 내려고 절대 노력 안 했다니까 나는. 난 노력 자체를 안 한 사람이에요. 그러면 내가 상대한테 성을 냈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알았으니까 이제 법문을 열심히 듣는 거죠. 이제. 또 듣는 거예요. 깨끗하게. 듣고 또 나중에 딱 일주일 지나니까 내가 왜 성을 했는지 자동으로 이해가 되네. 법을 듣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해되는 거예요. 깨끗하게 듣다 보니까. 그러면 또 내 신뢰 하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대한테 성능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. 스스로 줄어드는 거예요. 근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안 해야지라고 해요. 이걸 갖다 우리는 억지로 노력하는 거거든. 억지로 노력하는 것은요. 마음의 에너지가 작동을 안 해. 그러면 이놈이 작동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. 내가 교육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. 차단돼 전부 다. 여기 다 가려져가지고. 우리는 이걸 지금 모르는 거지.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. 그 자체가 전부 다 집착이고 욕심이지 않냐. 거기에 가려져가지고 진짜 내가 교육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깨끗하게 전부 다 흡수하라는 이유가 노력하지 말라는 거거든요. 그렇게 안 하려고. 불평불만 잘하는 사람이 벌 만났어요. 그럼 나는 이제 벌 만났으니까 불평불만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해. 이 말에 딱 꼽혀가지고 주파수에. 그 법문 들을 때마다 뭐냐면 하, 불평불만 안 해야 되는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. 깨끗하게 볼까요? 나한테 어떤 미션이 왔는데 내가 풀지를 못해서 풀지를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 미션을 갖다 내가 왜 못 풀었을까? 어떻게 내가 부족하냐가지고 이제 강의 찾아요. 이름 대가면서 이 찾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요. 근데 찾는데 지금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집착 영역 때문에 나는 이제 법이 안 들어오는 거야. 임신은 내 그 법을 들어서 내가 잠시 내가 임신을 풀릴 수도 근본이 풀린 게 아니거든요. 근본이 풀리려면 질량 자체가 다 모여야 돼. 질량이 다 결합되어야지만 스스로 다 물려 터지고 스스로 내 처리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데 억지로 하려는 거지. 공부하다 짜증낼 수 있죠. 내가 불평불만도 할 수 있잖아요. 그죠? 상대를 나도 모르게 좀 알다 보면 가르칠 수도 있네. 그러면 내가 그 알면 된 거예요, 그냥. 아, 내가 상대를 또 가르치려 했구나. 알면 된 거죠. 그러고 보면 듣고 있는 거예요. 안 가르치려고 노력 안 한다니까는. 근데 안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순간 너는 평생 공부해도 이제 질량이 안 차. 에너지가 결합이 안 돼, 서로가. 희한한 거예요, 이게, 이놈이. 굉장히 이 법이라는 것이 질량이 크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놈이거든.